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나서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6쪽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쓰미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석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 민족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그 전도 세미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조금 음질이 안 좋아서 제가 토요일 날 목동교회에서 다시 영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 영상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짧게 핵심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망가는 요나. 오늘 제목은 도망가는 요나예요. 우리가 요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를 뭐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뭐 엘리야나 우리가 뭐 보통 다니엘이나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요나하면 우리가 어떤 상징이에요? 예? 불순종한.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간 요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요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요즘에 요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요나를 존경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은 거예요. 이런 요나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요나. 예? 근데 요나를 왜 존경하는가 봤더니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피하여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어떻게? 도망을 갔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니느웨. 니느웨 땅에 가서 외쳐라. 거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라 이거예요. 니느웨 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뭐라고 돼 있어? 2절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누에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다. 너무 그 땅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네가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 이게 전도죠.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전도를 교회 데리고 오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인도예요, 인도. 그쵸? 네? 데리고 오는 건 인도잖아요. 전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그거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하는데 더 어렵죠. 왜 어려워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전도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뭐야? 인도야, 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 나랑 교회 갈래? 그래 가자. 그건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교회 저랑 오늘 뭐 어디 안 가 어디 전화해서 여러분이요 주일날 어디 그냥 친구 생각나서 전화해서도 뭐 하냐? 너 집에 있는데 그럼 나랑 오늘 교회 갈래? 그래 가지 뭐. 그런 사람 의외로 많다니까요. 응? 그럼 빨간 날은요 토요일은 몰라도 빨간 날은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좀 우울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 응? 공휴일 날 집에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다 어디 나가는데 뭐 공원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야 나 오늘 교회 가는데 같이 교회 갈래? 가지 뭐. 전도예요, 인도예요? 예? 그건 인도야, 인도. 교회로 데리고 왔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또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전도의 결과죠. 전도의 열매죠, 그렇죠? 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복음 안 전해도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나 교회 다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인도잖아요. 근데 뭐 정착할 줄 알지 그건 그냥 인도죠.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거다. 전하는 거다. 결과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교회에서 텔레비 보다가요. 응? 막 채널 넘기다가 막 어제 무슨 뉴스가 메인이었나? 이제 막 응? 응. 조국 사퇴하고 나서 막 이제 나라가 뒤숭숭하고 막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 넘기다가요. 무슨 홈쇼핑이 나온 거예요, 중간에. 홈쇼핑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화장품 회사인데 볼륨 에센스가 나온 거야. 내가 그걸 보니까 막 그냥 얼굴에서 거품이 나고 막 얼굴에 막 그냥 피부에 바르면 거품이 나고 막 그러고 열심히 찾아서 뒤져가지고 이걸 사면 나도 피부에서 거품 이걸 바르면 근데 홈쇼핑은 보니까 많이 팔어. 근데 뭐 싸지도 않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바르기만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렇게 파는 사람도 보면 그냥 안 발라도 그냥 피부가 오늘 광 나잖아. 근데 여러분 이쪽은 발랐고 이쪽은 안 발랐고요. 이쪽 발랐는데 보시면 장난 아니죠. 막 그렇게 이쪽은 발랐고 이쪽은 안 발랐는데 비교해 드릴게요 카메라. 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네?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기만 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하는데 뭐 어떻게 돼? 저걸 사야 되나 저걸 사면 비교가 예? 막 찾아보고 막 예? 막 중고나라도 검색해보니까 막 한 2,000원 싸게 나왔더라고. 그건 홈쇼핑은 막 왕창 바로 한 10만원씩 그러니까 뭐 굳이 그래요? 어? 한 뭐 작은 거 작은 거 사면 되잖아. 다 나와있더라고. 저는 그 막 애터미 이런 것도요 저는 다 중고나라로 사. 그러면 그 납품해주는 저한테 분이 있어. 치약짓 올리고 중고가로 그분이 이제 판매원인데 자기가 왕창 사놓고 중고나라에 반값에 올려. 원래 애터미가 좀 비싸잖아요. 저는 반값에 사. 근데 그분이 동네 사나 봐요. 집에 갖다 줘.
경비실까지 갖다 줘. 그래서 가끔 문자 뭐 안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치약칫솔 뭐 왕창 사놓으니까 하여튼 전 싸게 사요 뭐든지. 여러분 홈쇼핑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억지로 사라 그래요? 에? 막 전화해서 우리 보고 막 강매해요? 어떡해요? 이게 좋다고 막 열심히 뭐해요? 열심히 선전을 해. 그럼 그걸 보다 보면 우리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에? 막 사게 돼 있어. 응? 막 사게 돼 있어. 응? 여러분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전.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야. 야, 내가 요즘 교회 다니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옛날하고는 완전 다르다. 뭐가 다르냐? 야,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어? 간증하는 거야. 야, 이제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내가 뭐 하기만 하는 거야? 전하기만 하는 거야. 요나가 니느웨 가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니네들이 지금 너무나 뭐가 가득해서 죄악이 가득해서 이 니느웨 땅을 하나님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심판을 안 당하려면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심판당하려면 그대로 그냥 무시해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 그런데 요나가 가서 전했습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다른 성경 보면 여호와의 낯 얼굴. 여러분 요나가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몰라요? 응? 저 어제 장재홍성도 저녁마다 목요일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제자 훈련 이과 나누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가 뭐냐 그러니까 잘 죄. 이런 죄는 뭐예요? 응? 죄가 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뭐예요?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면 죄예요. 그 죄는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에서 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원래 이제 성경은 이제 남자를 대표해서 어? 이제 아담에게 말했으니까 아담이라고 말하죠. 원래는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어제 그 영정성도랑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정말 아담을 사랑했다면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 하와가 에? 우리 실수로 만약에 구집살이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막 죄책감이 생겨 안 생겨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몸이 벗었음을 알고 막 수치스럽다 그랬죠. 여러분 수치심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아요? 죄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요? 죄에서. 제 방에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 그럼 그 일과가 뭐냐? 수치심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뭐를 갖고 태어나요? 수치심을 갖고 태어나. 가수 연예인이 죽었죠? 그 어제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댓글 때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아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하면 집에 오라 그랬대.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나를 욕할 것 같고 나를 돌 던질 것 같고 나는 그 사람 얼굴 봐도 누군지도 몰라. 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누가 나가면 욕해요? 누가 돌 던져요? 네?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그렇게. 여러분 뭐 어? 어디 뭐 오시면 옷에 뭐가 묻었다. 나는 알니까 막 창피하지만 다른 사람 누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수치심. 그래서 죄는
수치심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수치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창피하고 죄스럽고 막 숨고 싶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치심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돼? 내가 담배 피는데, 내가 술 잘 마시는데, 내가 죄가 많은데. 응?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이에요.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안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잖아요. 그거 하와가 먼저 먹었다고 하나님이 돼요? 아니잖아요. 막 하나님이 낯을 피하게 되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너무나 막 죄책감이 막 들고 막 그랬겠죠. 너무 힘든 나머지 누구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아담한테. 아담, 당신도 이 선악과 뭐야? 먹어봐. 나 안 죽었어. 어? 안 죽었잖아. 그치? 어? 나 생각해봐. 하와가 진짜 아담을 사랑했으면 그거 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자기만 먹고 그냥 어? 어? 나는 먹었지만 나 아담, 당신은 절대 이거 어? 먹으면 안 돼.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치? 에?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먹었잖아. 같이 죽자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뭘 깨달은 거야? 죄에는, 따라합시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제가 나중에, 지금 제가 요 근래 이 죄에 대한 전염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 다른 설교 하느라고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돼지들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 안 해요? 그거 농가에서 한 달에 한 300 얼마씩 지원을 받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거야. 그다음 뭐 몇 개월인가 정해져 있나 봐. 근데 어미 새끼 키우고 하는데 1년 걸린대요, 새끼 낳는데. 그러니까 농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응? 1년. 응? 그럼 그거 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응? 근데 다 죽이잖아. 왜 죽여요? 죄에는 뭐가 있어요? 전염성. 아니 처음부터 총기 포획하지, 멧돼지를 잊어가지고 세월 다 간 다음에. 한심하죠. 여러분 왜 다 죽여요? 강화도에 돼지 다 죽었잖아. 김포 파주에 돼지 다 죽었잖아요. 10만 마리, 15만 마리 정도 된대요. 왜 다 죽여요? 그 돼지들이 다 병 걸렸을까요? 아니죠. 멀쩡한 돼지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다 죽여. 왜 다 죽여요? 전염될까? 그런 생각 안 들어? 아니, 좀 어려운 나라에 좀 갖다 주지. 응? 나는 북한에서 돼지 죽였다고 깜짝 놀랐지. 그 나라가 돼지를 왜 죽이냐? 그냥 먹지. 북한에서도 돼지를 다 살처분했대. 북한에서도. 아니, 그 나라 그 먹지 뭘 죽이냐고. 가난한 나라에. 응? 아니,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좋아하잖아. 응? 아니, 그 10만 마리 그거 다 북한에 줘서 그 가난한, 응? 굶어 죽잖아요. 응? 굶어 죽, 그 돼지들 싹 갖다 주면 그 배불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 괜찮아요. 15만 마리를 그 정말 다 갖다 주면은 진짜 막, 배 터지게 먹을 거 아니에요. 바베큐 맨날 그냥 돼지고기 질려서 못 먹겠다고 막, 아니, 보기도 싫다고 막, 맨날 돼지고기 먹냐고. 나 군대 갔을 때는, 하여튼, 닭고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보니까 무슨 게 닭 문제 있다 그러면 군대에서 사들여가지고 맨날 닭고기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죠. AI 뭐 이런 거 있으면요, 그걸 군대에서 사들이는 거야. 누가 사야 되니까 군대에서 사가지고 맨날 닭 요리가 지겹죠. 하루 이틀이지. 그걸요 다 죽여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죽여. 왜? 그 먹으려면 또 잡아야 되죠. 잡아서 또 그 가공해야 되죠. 그 하다가 뭐가 돼 또? 전염된다 이거예요. 그 왜 죽이는 거예요? 전염 때문에.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 한다요? 전염돼요. 하와가 혼자 정말 혼자 먹고 쫓겨났으면
아담이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또 여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죠. 어? 그렇죠.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냥 하와는 그냥 쫓겨나고 아담은 또 새로운 여자 같이 살고 얼마나 새로운 또 삶을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담이 같이 먹어요.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큰아들이 둘째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자식끼리 살인사건 난다. 여러분 이게 행복해요? 또 가인은 도망갔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가인의 후손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다 악한 일을 해요. 그 아버지가 살인자잖아. 그 가인의 후손들은요 다 문제가 많아요. 뭐가 흐르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뭐가 있다? 전염성.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담배 피는 그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부모가 담배를 피면 자식이 담배 피울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더라. 또 친구가 담배를 피면 또 두세 배 이상 담배 피울 확률이 높더라. 사람은 뭐예요? 주변에서 죄를 범하면 뭐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 하와가 자기 혼자 그냥 먹고 죽었으면 되는 텐데 아담을 먹게 한다. 그리고 같이 쫓겨난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도망가는 배가 딱 뭐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 요나는 뭐라 생각해? 야, 응? 감사하다. 그쵸? 응?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도망가는 차가 또 어떻게 해요? 대기하고. 내가요, 저는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 부산 갔잖아요. 부산 갔을 때 그 자갈치 시장에 그냥 이제 시장 둘러보고, 원래 자갈치 시장은 나중에 보는 건데 갑자기 그 자갈치 시장 태연이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빨리 용두산 공원으로 가는 건데 그 뒤에 바다가 있는데 그 별것도 아니야 그냥. 바다를 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바다를 봤네요. 바다를 보니까 배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배가 시간이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있는 배인데 그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배가 타기가 타임 맞추기가 어려워요. 밤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 배가 딱 있으니까 그거를요, 그냥 배 탈까요? 그래서 좀 타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탔죠. 난 잤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게 너무 긴 거야, 보니까. 한 시간 반. 2시간. 그러니까, 그거 타고 또 올라가고 뭐 하니까 그날 하루 다 간 거야. 원래가 저기, 감천 문화마을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배 하나 타는 것 때문에 다른 거를, 그리고 또, 뭐 수족관 보려고 했는데 수족관 또 가는 게 늦었어. 또 문이 닫아가지고 딱 가니까 10분 늦어가지고 문 닫아버렸어. 근데 원래 그 배 타는 건 일정이 없었는데 그냥 배가 있길래 그냥 타자고 탄 거야. 그래가지고요 배 하나 탄 것 때문에 다른 거를 몇 개를 놓쳤어. 한 세 개를 놓쳤어. 지금 생각해보면 케이블카도 첫날 탔어야 되고 수족관도 갈 수 있었고 문화마을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뭐 타는 바람에? 배 타는 바람에. 근데 이제 뭐 탄 사람들은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씨 괜히 배는 타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 배가 거기 안 기다리고 있었으면 내가 탈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는데 그 앞에 딱 있는 거야 배가.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타고 싶은 거야. 괜히 그거 탔다가 다른 거를 다 망쳐버렸어. 네? 뭐 후회가 막 심해. 요나도 아마 뭐예요? 다시 쓰러 가려고 그랬는데 딱 뭐가 돼 있어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야.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 뭐 해놨어요? 네? 마귀도 예비해놓으니까 네? 불순종할 수 있도록 뭐야? 딱 예를 들면 이런 거, 아, 나 오늘 피곤해서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 마치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딱 친구한테 뭐가 와? 전화하세요. 너 나랑 놀래? 그래 놀지. 안 그래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 마귀 같은 유혹이 뭐예요?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 아, 나 오늘 좀 네? 기도를 쉴까? 근데 딱 마침 남편이 야 오늘 나랑 어디 가자 쇼핑하러 갈래? 아 그래 안 그래도 나 오늘 교회 안 가려고 하는데 쇼핑에 나오러 가지 뭐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냐고 그쵸? 에? 신기하지 않아요? 에? 다시 수로 가려고 그러는데 배가 없었으면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 에? 근데 다시 수로 가려고 하는 배가 어떻게 해요? 에? 딱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타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지으려고 맞먹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요 죄 짓도록 환경을 어떻게 할까요? 에? 만들어준다니까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망갔죠. 그럼 도망갔으면 배 타면서 어땠을까요? 야 잘됐다고 응? 도망갔다고. 근데 뭐를 만나? 풍랑을 만나.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응? 사람들이 다 물건을 던지죠. 근데 요나는 밑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그런데 선장이 뭐라 그래요?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응? 하나님께 구하여라. 혹시 우리를 구해줄 줄 아느냐. 여러분 풍랑이 응? 얼마나 무서워요. 응?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도요. 요즘에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이게 좀 심하게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때 가는데 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 몇 번 흔들리는 거는 괜찮은데요. 심하게 흔들리면 갑자기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죠? 몇 번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한번 봐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스라엘로 올 때 그 비행기는요 너무 심하게 흔들렸어요. 앞에서 막 외국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그 사람 때문에 더 무서워 막 혹시나 해가지고 또 핸드폰 꺼내가지고 또 막 흔들리는 거 촬영하고 이거 혹시 이거 근데요 진짜 흔들리더라고 무섭게 흔들리더라고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으면 어때요 막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참 신기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재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이게 왜 그런 걸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풍랑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진짜 일생에 몇 번 당할 만한 그런 풍랑이 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고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여기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10절에 나오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다? 도망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해? 너 왜 도망가냐? 이 때문에 우리가 뭐를 만났다 지금? 풍랑을 만났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가 딱 제비를 뽑았을 때 내가 지금 원래는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게 돼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됐고 근데 솔직히 요나가 한 번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나 제비 뽑자 그럴 때 요나가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 찔렸겠죠. 그럼 제비 뽑을 필요 있어 없어요. 요나가 만약에 좀 더 정직했으면 제비 뽑자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사실은 나 때문에 이런 거야 이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의 전부가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 여러분 마가복음 복음서에서는요 배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뭐로 비유한다고요? 교회로 비유해요. 배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교회 그 배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아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 예수님이 어때요? 저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도 있지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이 뭐예요? 풍랑이야.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교회로 비유해보면 뭐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정으로 말해볼까요? 가정에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죠. 응? 그죠?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막 들썩을,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잖아. 그죠? 한 사람 때문에. 응? 대통령 말고, 그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사퇴했다 그러길래 너무 아쉬웠어. 막 힘이 빠지고, 이제 뭐 재밌는 게 없잖아. 그동안에 막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물러가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물러가지 말라! 이러니까 재밌잖아. 그래, 안 재밌어요? 그럼 저는 이제 자존감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요, 그렇게 막 표현하는 게요, 건강한 거예요. 예? 꿍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쵸? 예? 와서 막, 물러가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안 된다! 그러고 막, 예? 재미없어요? 그래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조용하잖아. 이제 재미가 없잖아. 막, 좀 우울하더라고. 조국이 사퇴한 날처럼 굉장히 우울했어. 이제 뭐가 재밌냐, 이제. 이제 공수처. 이거 재미가 없어, 공수처는. 오늘 뉴스가 이제 공수처로 밖에 재미가 없어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있어. 예? 있다고 뭐. 이제 재밌는 뉴스가 없는 것 같아, 이제. 한 두 달 동안 재밌었죠, 그쵸? 응? 맨날 뉴스가 막, 오늘은 뭐가 나오나, 오늘은 또 뭐가 나오나. 재밌었잖아요. 이제 그 영화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드라마처럼. 두 달. 딱 드라마처럼 이제 종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요,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라마가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와 말씀, 전도에 집중을 하시라고. 응? 그동안 여러분이 다 빼앗긴 마음들을 돌이켜서 집중하시라. 오늘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오늘 핵심 뭐냐면 제비뽑기를 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다. 정직하게 고백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정직하게 고백했으니까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봐줘야 되는데 요나를 어떻게 버려? 물속에 던져버려. 이 사람. 왜? 자기들도 보여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가 도망갔다는 거.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누구만 보고 있었던 거야? 요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요나 풍랑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풍랑을 이거 지금 마귀가 준 거냐고요? 여러분 도망가는 거를 못 가게 도와주는 게 마귀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걸 마귀가 막으면 그게 마귀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풍랑이 다 마귀 역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다 마귀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니까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 이 풍랑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비뽑기 했어요. 걸렸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 걸려. 걸리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선원이 별로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은 가운데 뽑혔어.
거기서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 요나를 걸리게 한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게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요나만 보고 있어. 그래서 풍랑 만나게 하고 제비뽑기 걸리게 하고 또 물에 빠지게 하고 어? 고래가 잡아먹게 하고 회개하고 또 고래가 어디로 또 뱉어요? 다시스로? 아니 어디로? 니느웨로. 그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어떻게 돼요? 다시 가.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요나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고난 가운데 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는 않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다 죽는 거 죽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죠? 좀 큰일을 당하거나 고난 당할 수는 있어요. 뭐 중환자실까지 갈 수는 있어. 그러나 뭐 하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 걱정하지 마. 죽지는 않으니까. 중환자실 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료할 수 있어. 물에 빠질 수 있어. 뭐 허리 다칠 수 있어. 뭐 다쳐서 뭐 예? 고난 당하. 그러나 뭐 하지는 않아? 죽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누나 재밌죠? 조금 여기까지 하고 10분만에 더 너무 길게 했네. 예, 잠깐 기도하고자 영상 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는 요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도에 도망가지 않도록 전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다음 지난번 했던 거 다시 좀 재탕으로 보여드릴게요.